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또 때아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내일 CPI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가 일단 경제보고서, 금융보고서, 이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다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폭까지 될 것인가를 놓고 또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조금 그 애매하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어떤 양적 또 질적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됐지만은 아직 이게 이제 경기의 침체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른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실무의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제조 부문의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한 2만 4천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역시 이제 좀 질적으로 이제 고용시장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업률은 4.2% 나오면서 7월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 또한 고용시장의 질적 둔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도 언급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확실하게 질적으로는 좀 이제 부진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고용에 대한 연준의 어떤 인식 그리고 시장의 체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연준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하고 또 이제 역시 영향력이 강한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모두 이제 최근 경기와 고용 지표의 질적 부진보다는 양적인 둔화에 주목을 하면서 9월 25BP 인하 이후에 네. 향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입장은 지금 뭐 시장은 지금 내심 이제 좀 비컷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 시장이 둔화는 하고 있지만은 당장 악화라든가 침체를 걱정할 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장하고 연준의 인식이 좀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체감적인 이런 경기 환경 변화에 네.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 전망이 됩니다. 이제 뭐 CPI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역시 보면은 지금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 고용 시장이 더 이상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고 있고 또 유가 기저 효과 역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가 하향 안정으로 인해서 경기 여건 대비해서 실질 금리가 좀 과도하게 높아 보인다라는 네. 점을 감안할 때는 시장이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에 촉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연준은 고용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는 역시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9월 FOMC 이후에 네. 발표될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과 연준의 금리나 속도 차가 확인이 되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에 뭐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0BP 금리나 빅컷을 해버리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 2, 3일 되게 환호할 수 있어요. 막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향후에 다시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나쁘면 50BP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의 뭐 시장이 지금 조금 그 부족하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하하고 그 이후에 점도표 수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게 25BP 하고 나서 뭐 연준 파월 의장이나 이런 이제 인사들이 아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방향성을 확인해 주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 시장에서는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에는 빅컷이 진행이 되면 시장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또 짧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게 좋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고용보고서를 확인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말 그대로 쇼크에 빠졌었고 이번 달 들어서는 뜬금없이 제조업 PMI를 보더니 갑자기 엄청난 급락을 합니다. 사실 미국 경제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요즘 매크로 지표에 도대체 시장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 발표되는 PCI가 굉장히 CPI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크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 시장이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지표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과거 어느 때도 이렇게까지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났던 적은 전 없던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 정책의 전환기라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연준이 확장 정책 긴축을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이런 긴축을 좀 푸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변하는 이런 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지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연준이 사실 과거에는 조금 그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은 저는 아쉬운 게 너무 시장이 뒤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CPI, PPI 그리고 이제 ECB의 9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8월 CPI겠죠. 시장의 예상은 헤드라인 물가는 좀 둔화가 되고 한 2.6 이 정도 나오고 이제 근원 물가의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앞서도 언급되었지만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타이트했던 주택 수급 환경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임금 상승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노동 시장 쪽에 고용 시장 쪽에 워낙 시선이 모아지다 보니까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 그래서 사실 뭐 CPI는 저는 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과거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CB가 이제 이번에 이제 ECB 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6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25B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미국도 이제 아마 9월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보조를 맞춰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그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본격화 이 부분에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PI 하루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게 될지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이제 TV 대선 토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간으로 10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안에서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먼저 1차적으로 변동성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TV 토론은 정말 그 뭐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가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겠다 네.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겨누어졌던 네. 어떤 그런 고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트럼프 후보한테 그 겨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봐선 예측 불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타일을 보더라도 사실 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5일 전부터 네. 그 이동을 해가지고 맹연습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후보는 2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죠. 뭐 낙태 문제라든가 이민에 대한 문제라든가 굉장히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의 공격과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누가 좀 더 유리하겠는지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둘이 토론할 때는 네. 하면서 거의 이제 토론 중간에 아 이건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그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이제 그렇다면 장중에 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차이가 네.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해리스와 트럼프 말 그대로 정말 막상막하 정말 초박빙의 대결이니 만큼 오늘 진행되는 TV 토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 자체는 원래 증시에 안 좋은 한 달인데 너무 변수가 많은 또 한 달까지 이벤트로 겹쳐버렸어요. 전반적으로 9월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9월이 조금 그 시장이 항상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는 건 기대감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재현이 되면서 네.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다시금 좀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기준에서 2,500이 깨지기도 했었고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포 심리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가 너무 부진해요. 그쵸.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최저 거래 대금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시장 합쳐도 뭐 한 13조, 14조 요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거래가 부진하면은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안정돼야 되는 부분이 시장의 흐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환경은 어렵지만은 지수의 추가 하락보다는 저는 저점의 확인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간에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이 시장의 공포 심리를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대선 토론도 결국은 어느 쪽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장에는 기대 심리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 증시의 가장 그 약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 주가가 지금 8월 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60개월 이동 평균선을 깼거든요. 근데 이게 60개월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했던 경우가 네.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러니까 업종 침체기였던 때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도 좀 싸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낮아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이 좀 저점 부근에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죄송합니다. 지수 반등이 나더라도 지금은 좀 긴 호흡에서의 대응보다는 짧은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지금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시장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체도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아닌 이
정말 개별주 위주로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라고 또 평가의 한마디 더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팀장님과 도움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